내용은 다르지만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건 여야 모두 같습니다. 그런데 취약계층뿐 아니라 사실 국민 대부분이 고지서 받아들고 깜짝 놀랐죠. 오를 거다 예고는 됐지만 올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. 이 전문가들은 국제 원가 올랐을 때 그때 함께 서서히 올렸다면 지금 같은 폭탄 부담은 덜했을 거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얻은 교훈,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나중에 탈이 납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